매주 일요일 아침 8시 나는 마치 어느 한 부대의 군인처럼 의무적인 기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다른 날보다 두 배로 깨끗이 씻고 옷도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걸로 고르고 화장도 여느 때보다 더 신경 쓰고 어쨌든 일주일 중 오늘 가장 예뻐 보여야 한다. 내가 매주 오는 이곳, 이곳에 도착하면 10시 30분이다. 나는 매일 같은 장소, 같은 시간, 같은 자리에 앉는다. 사람들은 1년에 쉬운두 번,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런 생활을 하는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. 그렇다, 난 크리스천이다. 그것도 모태신앙.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 아니라 기도 못해, 찬양 못해. 크리스천으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. 그래서 난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다. 그냥 이 자리가 나에겐 참 편하다. 자,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. 사실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미네 자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사역을 감당할 박우철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. 자, 박우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. 청년도 없는 교회 웬 전도사? 그래도 이왕 오는 거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강동원이 딱 내 스타일이다. 주님 일을 하는데 뭐 외모가 다는 아니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이번에 청년부를 섬기게 된 박우철 전도사입니다. 우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넘쳐나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. 저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전도사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미네자매라고 했죠? 커피 드실래요? 예, 예, 주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청년복 없어서 쓸쓸하겠어요. 아, 저기 빈자리 보이죠?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. 이제 곧 미네자매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청년들로 가득 찰 거예요. 우리 잘해봅시다. 화이팅! 들어오세요. 네, 예. 여기가 원래 청년부실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청년부가 워낙 없다 보니까 탁구장으로 쓰게 됐어요. 예. 정사님 탁구 잘 치세요? 아, 예, 좋은 분이십니다. 제가 탁구 하나는 죽이거든요. 예. 하나님 다음으로 탁구 좋다니까. 아, 여기들 계셨네. 빨리 가요. 뭐예요? 늦었는데. 알았어, 알았어. 금방 갈게. 아이고, 빨리 와. 아, 그 탁구대 치워드릴 테니까 앞으로 청년부실로 쓰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미네는 좋겠네. 총각 전도사님 모셔서. 아우, 쓸데. 아, 그럼 욕구에서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참 할 일이 참 많겠는걸. 다음 주에 새가족 환영회 하려면 우리 빨리 서둘러야겠다.
자, 오늘 많은 사람이 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오늘 기도로서 새 가족 환영회 시작하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민이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. 근데 사람이 어떻게 첫술을 배울 수 있겠냐. 부서사님이 기도가 많이 부족했어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. 민혜야, 경희가 누구니? 근데 지금 왜 안 나오는데? 도대체 뭐 됐어요? 전화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. 둘 다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. 약한 모습. 주임하시는 일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. 기다려봐. 여보세요? 저기 혹시 이병호 형제님? 네, 그런데 누구시죠? 예, 저는 뉴욕 장로교회 새로운 박우철 전도사라고 합니다.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? 아니요, 지금 좀 바쁘거든요. 그러면 언제쯤 통화가 가능할까요? 아니요, 전화하지 마세요. 저 교회 같은 데 안 가니까 전화 끊습니다. 예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경희자매 전화 좀 줘봐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저는 뭐 전화 안 해본 줄 아세요? 다 소용없다니까요. 다들 왜 이렇게 차갑지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세냐? 알았어요. 나야 아파요. 혼자 갈게요. 자,